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11월 생활 미션은 세면대 청소하며 용서하기입니다. 날마다 세수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면대를 닦으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이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사도행전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 체포,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6장 일곱 집사.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